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또 저를 그윽하게 쳐다봐주세요. 배고파 죽겠다.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목요일입니다. 야, 이제 벌써 뭐 한 주가 벌써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저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남은 한 주 이제 기운 내셔서 또,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 보니까요. 역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김서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제. 뭐 이따가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김서현 선수의 데뷔전 진짜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뭐 대단했었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오프닝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채팅 남겨주신 거 좀 읽어보면서 그럼요, 오프닝을 시작하는 당연하지. 게 진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또 볼까요? 이 한화 이글스가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 이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를 또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 국적이고 97년생 나이가 좀 어립니다. 이 최고 151km의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질 줄 아는 선수이고 2020년 그러니까 단축 시즌이죠. 이제 코로나 시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3경기 정도 뛰었었던 이 선수라고 하는데 이 평균 자책점도 6.75. 그러니까 좀 지금 사실 40만 달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외국인 선수 그리고 대체 외국인 지금은 사실 진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몸값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서든 뭐 발굴을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조금 그나마 있는 선수들 좀 데려오는 맞아요. 것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네. 네. 오늘도 뭐 많이 오셨어요. 세라피모님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네. 야옹이님 우리 다 저 가족들이죠 실베스타님 그래요.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그럼 저희 유튜브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똑같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께 네. 일단은 좀 감사하다는 미진염님, 네, 뉴욕맘님. 네. 아 그리고 이런 의견 있어요. 수베르 감독님이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보니까 국가대표 이제 뭐 코칭 스태프로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가 그쵸? 아닐까. 그거는 진짜 큰 정보죠. 진짜 큰 정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외국인 선수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LG 염 감독이 서건창 선수의 수비를 중상급이라고 본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엉망인데 대체 뭘 보고 이런 소리 하는 걸까요? 실책수도 리그 최다. 지금 뭐 60실책 페이스. 뭐 이게 시즌 내내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뭐 지금 서건창 선수 수비가 LG 수비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 니안 파스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영감독은 중상 정도. 중상. 만약에 1부터 5까지야. 네. 5가 최고점이고 1이 최저점이야. 뭐 어느 정도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전에 전성기 시절에 이제 키움 시절 이제 그때는 넥센이죠. 넥센 시절로 따지면은 뭐 4 적어도 진짜 3, 4 정도는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잘 봐줘야 2 아닐까요? 나는 냉정하게 나는 2도 안 돼. 2도 안 된다. 점오. 점오? 에 점오? 야 그 점오면은 근데 그러면은 야수로 나가면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 내가 감독이면은 나는 서건창 선수를 스타팅으로 못 써. 일단 서건창 선수는 그 최대 약점이 송구야. 송구. 송구가 너무 불안정해요. 송구가 너무 불안정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인지가 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폭도 작고. 뭐 그렇다고 뭐 포구를 뭐 김혜성 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수비력으로 보면은 서건창 선수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사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영경학 감독 특유의 그게 있죠. 그 본인이 한번 눈에 들어온 선수, 딱 점 찍은 선수는 과감하게 계속 기용하는 좀 기회를 계속 줘보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건창 선수도 마찬가지고 마운드 쪽에서는 이제 신인인 박명근 선수 박명근 선수 뭐 옵시즌 때부터 엄청나게 막 얘기 많이 했잖아. 그렇죠. 정말 좋은 선수다 하면서 일군에서 지금 계속 기회 주고 있죠. 근데 마땅한 이루수가 사실은 지금 없어요. LG가 뭐 정주현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제 다른 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도
이게 1군에서 확실히 믿고 기용할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이제 스토브리그 때 물론 이제 박민우 선수가 NC와 또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FA로 나오면 반드시 사야 된다. 이 LG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염 감독 입장에서 왠지 서건창 선수가 애처로운 예정, 뭔가 그런 희망 그게 큰 게 아닐까 싶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번 시범 경기 때 또 타격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시범 경기 땐 그랬죠. 근데 이틀 전인가 언제 보니까 2할 1푼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만약에 오지환 선수가 돌아오면 네. 이제 김민성 선수의 포지션도 이제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지환이 이제 주전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2루수가 조금 좀 그렇잖아요. 3루는 문보경 선수는 지금 갖다 박아놓고 키워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네.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제동을 걸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 아 지금 뭐 뉴욕맘님께서도 그렇고 다시 열정으로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송찬희 선수에 대한 언급도 좀 있습니다. 공격력으로만 보면은 무조건 송찬희 키워야 돼. 나는 잠시 만약에 송찬희 선수가 잠실 안 쓰고 뭐 저 인천 홈으로 쓰고 이러면은 네. 한 20개는 나는 무난히 때릴 거라고 봐요. 진짜 20개 한 80타점까지는 때려낼 수 있는 그 펀치력과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건 그렇죠, 확실해요. 그런데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그냥 쓰면 되는데 이런 그 선수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네. 내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야구를 바라보는 그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비가 안 되면 왜 수비가 안 되면 못 쓰는지를 내가 여실히 느껴. 어떤 점에서? 네. 수비가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뭐 수비는 10실점을 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에요. 한 번에 대량 실점으로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본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투수도 무너져 버려. 그렇죠. 다 같이 무너져. 근데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자기 못 치면 뭐 그냥 자기 삼진 먹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이래서 수비 하는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느끼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서건창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많은 팬들도 좀 이제 뭐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뭐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걱정 좀 네. 많이 하고 네. 계시죠. L 트윈스 팬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길 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튼 서건창의 수비력은 저는 리그에서도 거의 그 하위권이기 때문에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아하,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염경엽 감독이 서건창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베테랑 선수이다 보니까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계속 좀 기용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공격도 수비도 안 되는 선수를 고정으로 박아놓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서건창이 어린 선수도 아니고 어린 선수가 실책하면 경험치려니 하고 웃겠는데 성장할 여지가 없는 또 베테랑이잖아요. 이런 얘기. 젊은 선수가 실책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 박종일님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진짜 이 LG 팬 여러분들 지금은 이 이루수 자리 참 몇 년 동안 진짜 이 LG 트윈스의 그 고질적인 이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타자와 이제 이루수 이거는 저희가 사실 지난해 방송하면서 또 여러 번 주제를 좀 다뤄드렸었던 것 같아요. 형 몇 년 동안에 진짜 LG가 이루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시즌이 과연 언제였을? 그러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잘했던 이루수가 누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 LG 팬들 혹시 기억나시면 제가 진짜 정말로 냉정하고 나는 이종열 선배랑 같이 뛸 때 이후에 이렇다 이루수가 확실한 이루수가 좀 있었나? 박경수 선수도 이제 KT 가서 사실 터진 거 LG에서는 아니었지. 네. 아니었지. 아 손주인 선수. 아 근데 손주인 선수도 물론 이제 LG에서 그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야 엄청 잘하는 이루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않나요? 지금 이름 나오는 게 뭐 근우, 경수, 주인이. 뭐 박종호 선배도 있는데 몇 년 했어요? 그치. LG에서 2루수 장기 집권은 못했죠. 2루수로 쭉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찬 게 다 뭐 1년, 2년 뭐 한 그 정도잖아요. 그러네. 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종열 선배가 떠올랐다는 거는 그동안 지금까지도 확실한 2루수가 없다는 거야. 야 핸드마스터. 그래 손주인 선수 보고 이제 별명이 지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거론된 이름 중에 수비가 제일 좋았던 선수는 제가 봐도 손주인이에요. 손주인 선수. 에. 손주인 선수 진짜 견실하잖아요. 에. 진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실책성 플레이를 뭐 거의 안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그
파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그리고 공구력이 원체 좋은 선수라서 그래서 뭐 서동욱도 나오고 야 유지현 감독님은 2002년 그때는 유격수였구나. 그렇죠. 예. 그래도 LG에서 최근까지 그나마 안정적으로 해준 이루수는 손준 이후엔 없는 게 또 사실이다. 세라피모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참 그렇네요. 이제 LG 트윈스의 이루수 이 자리를 또 깨찰 선수가 언제쯤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이재민님이 아까 위에 켈리 잘 던질 거라면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오늘 안치홍 위원님이 커피 사주셨습니다. 아, 걸어 걸어 우리 팬들 걸어 커피 내기. 저는 어떻게 퀄리티 스타트 이 위원님은 퀄리티 스타트는 하지 이러셨는데 아 저도 왠지 퀄리티 스타트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기는 해야 되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아, 아, 오늘 용철아 이거 얼마냐? 2,000원 하냐? 네. 1,800원 걸어 걸어 부담 없어 다섯 명 걸어도 얼마야 9,000원이야? 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아 켈리 선수도 진짜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LG 팬들 여러분께서 진짜 고민거리가 좀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한화 이글스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채팅창에도 한화 팬 여러분들 지금 엄청 어우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럼 진짜 너무 신난다. 어제 경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어제 마운드에 올라왔다길래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경기 봤거든요. 슈퍼루키 김서현 선수 전매특허 강속구 뽐내면서 강렬한 데뷔전을 또 치렀습니다. 어제 두산과의 경기였죠. 5대5로 맞선 7회 초 사실은 이제 수비로 감독이 김서현 선수 콜업한 다음에 조금 여유있는 상황에서 올리겠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타이트한 상황에 동점 상황에 또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1이닝을 피안타 볼넷 없이 2탈 3진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투구수도 17개 패스트볼 11개였고 슬라이더 5개 체인지업 1개를 섞어 던졌습니다. 최고 구속은 뭐 KBO PTS 기준으로는 157 9km입니다만 이 구단 트랙맨 기준으로는 160.1까지 찍혔으니까 진짜 김서현 선수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제 뭐 김서현 뭐 등판 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찾아 딱 찾아서 보는데 투구 영상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봤더니만 그 대전야구장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야구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촬영을 하더라고. 아, 뭐 브이로그 같은 거였나 보구나. 브이로그가 아니라 약간 뉴스 같던데. 아, 뉴스에서 그래요? 대전 뭐 방송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콜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 영상 찾아가는 거구나. 네. 야, 이놈 대단하네. 이 정도까지 이제 촬영을 하나. 그래서 난 뭐 운수업 광고인 줄 알았어. 운수업 광고. 딱 가는데 아, 공을 이제 피칭을 하고 나서 아니 왜 그러니까 뭐 제 혼자 생각. 아 왜 얘를 안 써? 아니 얘만한 선수가 지금 한화에 얼마나 있다고 지금 얘를 왜 안 쓰는 거야? 왜 이제 써? 난 약간 이 생각이었거든. 근데 감독의 생각은 분명히 있었겠죠. 어떤 약간 조금이라도 좀 그 이군 무대에서도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맛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피칭 한 경기로 놓고 봤을 때는 김서현은 그냥 한 7회, 8회 뭐 더 나가서 마무리까지요. 1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확신이 좀 더 서지 않았을까 벤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임팩트가 너무 있었어.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게 저도 이 허경민 선수 삼진 잡을 때 이 높은 코스로 이제 페스티벌을 확 찔러버리니까 진짜 그냥 배트가 끌려 나오더라고요. 이게 와 이런 구위를 보여준 선수 물론 이제 문동주 선수도 160.1km 찍었습니다만 문동주 선수를 공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아 작품 같다 아 그리고 뭔가 아 참 예쁘다 예쁘게 던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서현 선수 피칭 보면서 와 진짜 뭔가 뜨끈한 게 올라온다. 그리고 좀 뭔가 공이 섹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공이 섹시하다. 아 진짜. 꿈틀꿈틀 이렇게 쌍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저는. 공이 섹시하대요 지금 얘는. 지금. 네, 뭐, 공이 섹시하다고. 진짜 완전 반했어요. 뭘 저는. 어떻게 던져야 옷을 벗고 던지면 섹시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공이 타니? 진짜 지저분하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 벗지 마.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진짜 저는 어제 김 선수 던지는 거 보고 반했습니다. 완전 반했습니다. 와. 약간 문동주 선수는. 진짜 정교한 폼에서 너무 예쁜 폼에서 위에서 딱 때리는 그런 맛이 있고 그쵸. 김서현 약간 옆에서 그냥 나 이제 한마디로 약간 와일드 싱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안경도 팔 옆에 딱 나와가지고 옆에서 그냥 때린 다음에 그냥 하, 시원시원하게 지금 던지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한화 이글스 팬들은 진짜 행복 상상을 좀 해보세요. 문동주 선발 8이닝 무실점 1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딱 내려 9회 김서현 딱 올라가서 딱 무실점 딱 해서 1대 0 딱 승리 한화 둘이서 동반 딱 인터뷰. 야, 승리 투수 문동주 세이브 김서현 이 날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어제 경기 이제 데뷔전만 보고도 진짜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 팬들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그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로 이 김선 선수 같은 경우 또 문동주 선수랑 약간 좀 이 캐릭터도 좀 상반되잖아요. 문동주 선수는 약간 좀 모범생 느낌이라면 이제 김선 선수는 지금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와일드한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판화팬 여러분들께서는 둘이 다른 유형의 선수들을 이제 보면서 좀 흐뭇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10년간 힘들었어요. 아, 근데 저에게도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화팬인 이 친구한테 야 진짜 너희들은 이렇게 좋겠다. 문동주, 김선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좋은 선수도 많이 뽑았는데 뭐 다른 팀들은 뭐 이제 뭐 하위권을 많이 해도 이런 선수들 못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꼴찌를 몇 번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또 수경화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선 선수 이 위원님께서도 참 놀라셨었던 것 같은데 뭐 재구라든지 구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아 지금처럼만 욕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하려고 조금 더 정교하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 나중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충분합니다. 19살 선수가 저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아, 그쵸, 그쵸. 그죠? 9위를 떠나서 지금 던지는,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도 투수 코치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얘는 그냥 쭉, 1년 동안 쭉 갈 수 있게. 뒤에서 그냥 케어를 좀 잘해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지. 아 그래요. 이제 한상님이 근데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김선 선수, 심준석 선수가 국내로 왔으면 기아로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윤영철 선수도 이제 데뷔전을 가졌지만 이게 심준석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제 순번이 좀 밀린 거 아니야? 당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겨져서 이제 하나로 갔었다는 걸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윤영철 선수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있죠. 윤영철 선수 보면 이렇게 막 살랑 웃으면서 던지잖아. 위기 때도 이렇게 그건 이제 아마 시절에는 가능했지. 자기가 다 이렇게 자기 구위야 제구로 뭐 타자들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노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선발로 등판해가지고 털 때 보니까 웃더라고 또. 근데 이제 아마 다음 경기 때는 웃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왜냐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수는 19살이에요. 아, 팩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도 아 이거 그냥 좀 조심해서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거란 말이지. 누군가가 옆에서 뭐 웃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본인이 한번 그 맛을 한번 봤잖아요. 아, 이거 프로 쉽지 않다. 일본도 이게 벽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딱 분명히 가질 테니까. 지금 또 3000%로 좀 빠졌네. 윤영철 선수 얘기로 좀 나왔는데. 얘가 문제야 지금.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김서현 선수. 아 도깨TV님께서도 근데 이런 말씀. 요거는 근데 확실히 좀 이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은 본인 의도와 다르게 비춰지는 말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차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방지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아무튼 삼성 팬이지만 슈퍼 루키들이 나타나는 게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뭐 지금 이제 네. 이 네이버 쪽에서 다시 열정으로님께서도 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과거에 이제 SNS로 또 이제 뒷담화를 하다가 이제 걸린 이 전력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선수 그리고 사실 뭐 그건 뭐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범죄라거나 아니면 진짜 좀 심한 심한 정도의 그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19살 정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잘못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잘못을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도 합니다. 나도 뭐 맨날 쓰잖아 우리 저기 뭐 단톡방 뭐 이런 데다가 뭐 쓰잖아 뭐 죽어 버리 이창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들 맨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아 그리고 박연우님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10만 원 후원.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만 원이네. 아니요님 커피값 걱정 커피 말고 값이, 계속 내시 값이 이게 아니잖아. 계속 내기하세요. 아 저렇게 쓰시면 이 10만 원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커피 값입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아, 여기, 감사드립니다. 아 또 영 박신 박연우님 네. 어? 박연우님 박연우님. 잠깐만 내가 아는 박연우인가?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아는 연우 지인 혹시? 어. 지인이시면 영영인가? 어,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도 이제 이 라디오 몰리나님이셨죠? 하나 산체스 선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요거는 이따가 이제 버티 스미스 선수 얘기할 때 또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지인? 아니 내가 아는 연우 형인가 싶어서 아, 같은 이름이라서 홈런 쳤을 때보다 좋아하시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뭐 별로 좋은 거 맞죠? 아유 우리한테 바깥에 이제 요 10만원 받았으니까 법인카드로 줄 수도 있잖아. 아, 이용 저 누구냐 저 이름 이창균 좋아하겠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 이제 네이버 아 다시 이제 야구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서현 선수도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화 팬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만 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좀 씁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버치 스미스 선수가 퇴출됐죠. 웨이버 공시됐습니다. 이제 1군에서 공 60개, 이 60개만을 던지고 이제 한국 무대를 떠나게 됐는데 지난해에도 사실 4월 중순 닉킹엄 그리고 라이언 카펜터 선수의 동반 부상으로 두 달간 외국인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꾸리다가 순위 싸움에서 완전 멀어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뭐 인센티브는 안 챙겨간다고 하더라도 8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얘기 들었죠. 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기를 했는데 아 결국에는 또 이렇게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금세 외국인 선수 이제 리카르도 선수를 또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얼만큼 또 던져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스미스 선수 결국 퇴출됐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일단 뭐 퇴출 자 우리 이제 팬들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봐요.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할 때 전부 보장이야. 무조건 보장이야. 경기를 던지든 안 지든 그냥 보장이야.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이게 금액이 100만 달러면은, 아, 인센티브 빼면 80만 달러구나. 80만 달러, 네. 10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방송에서 10억놈, 10억놈 이랬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10억놈. 네. 그게 그거구나. 하, 이거 진짜 구단으로서도 진짜 그냥 돈을 날린 거고 너무 나는 뭐 물론 선수 본인이 아파서 저렇게 됐다라는 거나 뭐 부상 때문에 그런 거면 뭐 이해는 되겠지만 아, 저 이 제도도 한번 좀 잘 저 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건 너무 먹튀야. 아니, 보장을 안 해주면은 또 이제 안 선수들을 오지. 안 오니까 그렇죠. 안 네. 오지.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FA 계약했다 FA 계약했어도 그 선수가 뭐 부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진해도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부상으로 또 경기 못 나와도 계속 이제 연봉을 줘야 되는 거니까 외국인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란 말이죠. 아 나오지도 않는데 80만 달러 우리가 왜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의료 관광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데 사실 버치 스미스 선수가 일본에서도 던지다가 이제 어깨 아파가지고 마운드 내려간 그 전력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가장 불만이신 것 같아요. 아픈 애를 왜 데려오냐. 안 아팠었던 애도 아니고 이미 전력이 있는 애를 왜 데려오냐. 그리고 다른 구단 스카우트들이 보기에는 아 100이닝도 못 던질 것 같은데 하는 선수를 왜 데려오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얘기가 많았구나. 영입 당시부터 생각보다 좋지가 못했네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진짜 한국을 어떻게 보고 KBO 리그를 어떻게 보고 얘네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한 수 두 수 그냥 밑에 뭐 밑으로 보고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니까. 아, 그렇죠. 뭐 아프려고 아프는 건 아니겠지만 그 교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개막전이잖아요. 개막전인데 이제 한화팬 여러분께서 글 쓰신 거 제가 봤거든요. 개막전인데 그래도 어깨 아프다고 뭐 공 한 번도 안 던지고 그 바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이놈 뭐 이제 진짜 의료 관광 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주신 글을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연히 뭐 그런 가능성은 낮긴 하겠지만 팬 입장에서는 외국인 농사가 한 해 성적을 진짜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나는 뭐 앞으로도 또 이런 선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또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건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몇 번을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메디컬 네. 테스트를 또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베스타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랜 B 준비를 해둔 거라고 합니다. 아 부상 위험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좀 미리미리 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출 소식과 영입 소식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네. 지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빠르게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이제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가 뭐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는 이런 선수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아 아프려고 해서 아팠겠어요, 사실. 진짜로. 진짜. 어쨌든 지금 뭐 손혁단장이 다 메디컬 검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걱정 없다는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한화 팬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의견. 그러면 뭐 그쪽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죠. 뭐 손혁단장부터 해서 외국인 스카우트 뭐 이런 거 뭐 확인 다 했다면서. 메디컬 다 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해. 뭐 메디컬 상황은 안 나오는데 아프대. 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죠. 그런 사실.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그 뭐 일반인들도 특별한 검사 결과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경우들도 아 난 너무 그러면 감싸는 걸라서 안 해. 아 근데 현대인들도 다 진짜. 아파요. 직장인들도 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뭐 아픈데도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나도 지금 브런치 때문에 아파. 현대인들 다 아파. 지금 허리도 아프고 지금. 몸 쓰는 직업이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브런치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알아 지금? 에이 뭐 주에 이틀 나오면서 왜 그러세요? 이창규 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 이 대체 외국인을 정말 빨리 데려온 건 일단 좋아 보이지만 이 대체 외국인 이 40만 달러를 받고 한국 무대에 오는 선수가 얼만큼 잘해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봅시다. 좀 봅시다. 구경이라도 좀 합시다. 그래 일단 그래서, 던지는 걸 봐야지. 그래야 뭐가 나오고 견적이 나오는 건데. 일단 좀 빨리 봅시다. 보고 싶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또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000분 넘게 방송 시청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좋아요 수가 107개입니다. 아, 난 이러면 못해. 아, 나 누워, 이러면. 누워. 위원님, 누워. 좋아요 안 올라가면 좋아요 못한다고 네, 좋아요 지금 방송을 접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안 좋으신가 봐요 저희 방송 네. 아. 지금 이 채팅보다는 일단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요. 네 그래야 저희 이 방송도 계속 살아남거든요. 네. 아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올라간다 168. 올라간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175. 진짜. 네 저희 이거 한 500회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1000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500 이거 진짜 500회 커피 제가. 이창규가 쏜다! 뭐 이창규가 쏜다야? 위원님이 쐈는데. 그래요. 좆대꾸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치홍 위원님, 윤성민 선수 퍼펙트 깼을 때 기분 좋으셨냐고 볼링바보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어때요? 언제 깼지? 예전에 뭐 깨신 적 있었었나봐요. 하나도 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민이랑은 지금도 너무 좋은 사이로 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민. 성민은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민은 화면보다 실물이 커. 아 그래요? 덩치가. 실물이 덩치가 크다고. 아 그러게. 그게 있어. 화면에서는 이만해. 맞아. 근데 실물은 조금 이제 작아 보이는 사람이고. 내가 약간 그런 케이스야. 네, 화면이 네. 좀 이렇게 나오고. 맞아. 근데 성민은 화면은 요런데 실물로 보면은. 몸이 좋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난해 그 배지환 선수 인터뷰 한 적 있었거든요. 실제로 봤었거든요. 이제 한국 왔을 때. 근데 배지환 선수도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 되게 호리호리하고 되게 날렵한 이미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확실히 이제 운동 선수니까 그럼요.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저도 한번 저 실제로 한번 봤었는데 그 후원사. 화보 촬영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날 한번 봤었는데 멋지더라고. 멋있어. 진짜 아이돌 같더라고요. 아, 로저스같이 첫 등판부터 하드캐리하는 선수 데려오면 리얼 소름 끼칠 듯 멋있었는데 로저스 뒷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로저스 기억나시죠? 하나 로저스 에스밀 로저스 선수
완투였나 완봉이었나 진짜 데뷔 전부터 화끈한 임팩트 보여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제 잘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구단이 좀 끌려가는 느낌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런 놈들은 혼내줘야 돼. 근데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라고 못하셨던 게 또 기억이 또 납니다. 아, 아니오님 스틸리나 스트레일리나 반즈 둘 중에 최소 한 명은 바꿔야 한다고 보시나요? 진짜 작년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 야 예상 외에요. 두 선수가 모두 사실은 1, 2선발로 확실한 원투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뭐 반즈보다는 스트레일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진짜 예상 밖이야. 이제는 고민을 하겠죠.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검증이 된 선수들인데 일시적인 부진이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교체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이반한 선수들 이거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 이것보다 못하면은 왜 바꿨냐? 아 그래. 돈은 두 배로 또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거든. 이 아까도 뭐 로드리게스, 아 리차르도 산체스 선수 이 선수도 40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외국인으로 지금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괜히 바꿨다가는 반즈나 스트렐리만큼 기대치가 있는 선수도 못 데려올 수가 있다. 와서 더 못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상황 말씀드릴 그쵸?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쭉 보니까요. 어디 보자. 한동희 선수 요즘 왜 그렇게 못 치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야옹이님. 아이고 지금 머릿속 복잡할 겁니다. 네, 한동희 선수는.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한번 뭐 휴식을 좀 준다든지. 제가 말하는 휴식은 그 이군? 말소. 이군. 엔트리 말소를 한번 시켜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금은 타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바닥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부담이 계속 안 맞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많이 위축됐고. 근데 시즌 초반에 행보를 보면은 지난 시즌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아, 지난해는 4월에 그렇죠. 7개 걔 월간 MVP인가 타지 않았나?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7개 홈런 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한동희 선수 겨울부터 뭐 시즌 준비 잘했고 잘했는데 다 준비가 다 철저하게 잘 됐는데 시즌 스타트와 동시에 지금 완전 바닥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선수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준비를 많이 했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성적이 너무 지금 한동희처럼 확 내려가.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 진짜 뭐 준비를 잘한 게 맞냐, 뭐 놀았냐, 뭐 막 얘기 나오거든. 뭐 살 이게. 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바뀐 타격폼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처져 있을 거예요. 한동희 선수가 지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근데 잘 맞은 타구도 이제 안타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수도 좀 부진에 빠져가지고 좀 허우적거리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좀 찾는 게 일단은 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쭉쭉쭉 볼까요? 댓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오그레디 선수. 오그레디도 엊그제 경기 끝나고 울었대요. 엊그제 웜업 열심히 끝나고 시무룩해 있어서 또 유성빈이 달래줘. 외국인 선수가 또 이렇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착하거나 너무 순하거나 이러면은 좀 부진 슬럼프가 길게 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있죠. 오그레디 지금 근데 오그레디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근데 이 선수도 일본, 그러니까 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컸던 게 그 일본 야구, 그러니까 동양 야구 경험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보면은. 그쵸. 근데 일본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사실은 아니거든. 나는 터크먼 좋았었는데. 그러게. 돈을 너무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 구단이랑 협상이 좀 안 됐었던 걸로 또 보입니다. 적당히 해먹지, 그거. 켈리 선수 걱정도 지금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180만 달러인데 힐러리님께서도 켈리 두 번 다 5실점 이상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켈리 하면 사실 뭐 몇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할 정도로 5이닝은 이상, 기본. 6이닝은 기대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선발의 대표 주자가 이제 켈리였는데 지금 좀 이상합니다. 어제 경기도 좀 이상했잖아요, 형이. 근데 와르르 무너지고. 뭐 좀 더 보죠. 좀 더? 언제까지 봐? 뭐 맨날 보지. 어저께도 보자더니 어제 봤잖아요. 어제 경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봐야 몇
지금 뭐 얼마 됐어? 어? 하긴 또 그것도 그렇다. 지금 이제 뭐 4월 말인데. 예, 이제 뭐 한 3경기, 4경기 뭐 한 그 정도 선발 투수들 한 3경기 던진 거고 그게 다인데. 아직은 어, 켈리 구속 저하나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돼. 계속 보자고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뀐 다음에 이제 바뀐 다음에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일단 저 댓글 슈퍼챗 먼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까요? 준한령 님께서 저는 키움 팬입니다. 지난해부터 키움은 안오짐 무실점에 기대 무실점 승률을 기대했는데 안오짐이 1점만 내주면 무조건 집니다. 아무래도 득점을 해야 이기지. 안오짐 무실점 던지지 않으면 또 지는 거. 올해는 또 타선이 더 나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또 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불펜이 좀 뒤집어졌고 또 이제 타격이 또 생각보다 터져주지 않으면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또 패배를 하긴 했었죠. 네. 뭐 글쎄요, 키움이 걱정하지 마세요. 키움도 너무 근데 이 시즌 초반에 너무 그 신경들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누구를 걱정해? 아니야, 지금은. 시즌 초반에 누구를 걱정해? 걱정하지 마요.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뭐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의아한데 10개 부담 중에 그럼 어디 걱정해? 걱정 아무데도 하지 마. 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다 아직 퍼포먼스들이 안 나오고 있어. 그래, 모두 걱정을 지금 뭐 안 하는 이 안치홍 위원님이라고 하더라도 오승환 선수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승환은 좀 걱정하자. 아, 오승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또 블론 세이브 하면서 경기를 또 연장까지 이끌어가게 했는데 실점이에요? 지금 시즌 7경기 중에 5경기 실점인데요. 사실 이제 한번 등판해가지고 연속 경기 실점은 끊었습니다만 계속 올라올 때마다 불안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부진. 이제 9회 투아웃 때 마운드에 등판을 했는데 나름 잘 던지던 이승현 선수가 잘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승환 선수를 올려서 이용종 선수에게 또 안타 허용, 그리고 러셀에게 또 동점 2루타까지 허용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올 시즌의 경기일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실점, 1실점, 무실점. 어제는 사실 무실점이었습니다만 이제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간 거를 다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블런 세이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를 계속 이제 박진만 감독이 기용하는 이제 세이브 상황, 또 이제 타이탄 상황에 좀 기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환만한 투수가 없다라고 박진만 감독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뭐 특히 이제 뭐 오승환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라는 그 믿음이 박지만 감독이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박지만 감독도 아마 흔들릴 겁니다. 이 정도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어제 진짜 커뮤니티 삼성 라이온즈 커뮤니티에 이 뭐 오승환 선수 관련된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접포한 뭐 많은 삼성 팬들은 만감이 교차하겠네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설마 뭐 오승환 선수 욕 먹어도 할 말은 해야겠어. 뭐 이런 제목들도 있고 참 허사명만 나가고 김원곤만 안 보이면 조금 나을 줄 알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해에는 사실 허사명 감독님이 김원곤 선수 너무 박아놓고 쓰다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 박진만 감독이 똑같이 이 오승환 선수에게 기용을 하는 게 좀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오승환 선수가 그동안 삼성에 그리고 삼성팬 여러분들께 참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준 선수이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좋아야 좋다라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큰 문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좌우놀이? 좌우놀이. 그래. 이제 어제 이승현이 잘 던지고 있는데 교체가 됐을 때가 이용종 선수 타석이었나요? 그죠? 그 왜 바꿨겠어요? 이유는 우타자니까. 언제까지 좌우놀이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이제 뭐 아웃카드 하나만 잡으면 끝나니까 이제 한번 올려서 이 기회를 줘본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오승환 선수한테 8회나 7회가 됐을 때 만약에 앞서고 있으면 벤치에서 미리 그 준비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시간을. 자. 이사 후에 등판할 거다. 원아웃 잡으면 등판할 거다. 이런 미션을 줍니다. 그거에 맞게끔 준비하라고, 등판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미리 제가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이승현 선수가 우리가 8회 등판했고 9회에도 이 공을 보면 9위나 제구가 그날 어제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그 선수로 쭉 가야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어긋난다는 거야. 벤치는. 아, 나 저도 그 말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좌우놀이는 이제는 현대 야구 흐름이 아직도 좌우놀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리그가 그쵸. 전 세계 모든 리그 중에 유일할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제는 오승환 욕이 아니라 박진만 감독 욕이었죠. 이은화님께서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승환 선수가 컨디션 그리고 이제 구위, 구속 다 모두 이제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지금 오승환 선수 계속 이렇게 쓰는 거 물론 이제 살려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 팬 입장에서는 아, 조금 안 좋을 때는 위기 상황이 아닐 때 혹은 이제 구회가 아닐 때 이럴 때 좀 써서 다시 이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또 이제 보직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7회 등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또 등판을 한다든지. 근데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그런 게 필요할까요? 라는 아마 생각이겠지. 산전수전 정말 다 겪은 선수한테 무슨 그런 게 뭐 필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삼성 벤치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우놀이는 이제는 그만.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오승환 선수의 공 위원님이 이제 중계 보면서 보실 때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상대해 보았을 때랑 지금이랑 뭐 어떻게 좀 다른지. 옛날에는 진짜 말하기도 싫었지. 어땠어요? 딱 타석에서 이제 오승환 선수 딱 공을 본다. 좀 그렇고. 근데 팔락 한 다음에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그때 언제야?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 SK 시절 이제 준우승 할 때 뭐 플레이오프 막 MVP 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시리즈 갔는데 이제 이만수 감독 믿는다고 또 기용을 했어. 못 치겠더라. 아, 못 치겠더라. 나중에 이제 내가 너무 못 치니까 막 스키즈 막 이런 사인 해보지도 못했는데 막 펀트대라고 스키즈 했는데 스키즈 안 해본 놈이 되겠냐. 나는 그때 오승환 선수의 공 이미지나 아직도 머릿속에 있지. 정말 대단했지, 구위가. 변화가 필요 없는 투수였습니다. 그렇죠. 페스트볼 하나만으로도 진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수였는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중얼중얼 하면 소리 안 들린대요.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 뭐냐. 일단은 본인의 구위가 많이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죠. 변화구 구사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 그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구위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지는 않아. 오승환 선수가 변화구를 못 던지는 투수가 아니니까 변화구를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세월이 지나고 구위가 떨어지면서 많이 바뀐 거지. 그래요. 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도 중계를 보는 팬 시각에서는 오승환 선수와 맞서는 타자 그 누구도 더 이상 오승환 선수를 어려워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네. 이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얘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 그러게요. 참 이제 씁쓸한 현실이긴 하네요. 어제도 경기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니면은 뭐 호텔에서 오승환 선수 답답했겠죠. 이제 본인이 올라올 때마다 실점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을 텐데. 그리고 박지만 감독이 계속 이제 그 캠프 때부터도 계속 경쟁을 부추겼죠. 확실히 정해진 자리 없다 계속. 근데 마무리만큼은 오승환이다. 확실한 그 믿음을 또 줬는데. 또 이제 경험도 중요한 자리니까. 그리고 오승환 선수 엄청 성실하고 엄청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 선수예요. 네. 근데 이 결과가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떨어진 구위를 어떻게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무슨 최강야구 얘기를 지금 댓글창에 하고 계세요. 아직 현역 누구야? 선수인데 오선 선수 최강야구 가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현역 선수입니다. 어쨌든 이 오승환 선수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댓글창에서 그런 의견들이 가장 많이 보여요. 오승환 선수가 이렇게 42살 먹을 때까지 마무리 투수로 쓸 수밖에 없는 젊은 선수를 또 못 키운 프론트랑 또 현장을 조금 이제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저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못 키운 것도 있죠. 보면은 이제 예전에 진짜 삼성 중간이 너무 완벽했을 때 그 선수들 뭐 이름 거론 다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진짜 좀 필승조로 뭐 좀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최지강 선수 이제 뭐 오죠. 합류하고. 네. 또 최채영 선수 이제 선발 자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마운드가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아직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 좀 약간 고만고만해. 어제 그리고 좌승현 선수, 그러니까 이 이승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믿고 기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댓글에 있는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니까요. 또 박지만 감독의 기용 어떻게 또 달라질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 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 지금 보자. 와 지금 1,200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342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부진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저 1,200명, 300명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지금 눌러주셨는데 네. 저희 그래도 아, 조금씩 한 번 더 눌러주셔. 돈 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나빠요는 없어? 나빠요 없죠. 근데 두 번 누르면 이게 풀리 좋아요 풀리니까. 반드시 홀수번 아무리 좋으셔도 홀수번 눌러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마무리로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또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런치가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롯데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메디나, 그리고 이제 롯데의 선발 투수는 이제 스트레일리인데요. 기아 4승 9패 롯데 6승 8패 두 팀 다 이제 좀 약간 이 5할 승률 밑에서 놀고 있는 그런 팀들. 스트레일리 보십니까? 스트레일리 그래도 스트레일리다. 스트레일리 둘 다 별로야. 최근 보면 근데 공격력이 롯데가 난 좀 더 낫다고 봐. 지금 그래. 기아가 득점도 안 되고 주전 선수들 많이 지금 빠져 있고 좀 많이 얇아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주소의 라인업은. 그래서 저는 이제 롯데를 선택을 했어요. 롯데. 네, 롯데.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뚫는 창과 아무것도 못 막는 방패의 만남 이랬는데 지금 진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잡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디나와 스트레일리 외국인 선수들 두 부진하지 않습니까? 두 선수 중에 또 어떤 선수가 반등의 계기를 또 삼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저도 왠지 메디나 선수는 좀 신뢰라고 해야 될까? 좀 믿음이 잘 안 가는데 스트레일리는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요즘 타선이 너무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 타선한테도 또 고전 할등력 구속이 너무 안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메디나 오늘 처음으로 자기 용품 쓰고 하는 경기라 모름 저번 경기는 임경골로 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수들이 진짜 예민한 이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도 달라질 수 있으면 또 메디나 선수도 또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오 그래도 역시 부탁드리니까 많은 분들 또 눌러주시네요. 좋아요 지금 410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 또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1200분 가까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많이 또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시 또 이게 안충 의원님의 또 이 위력이 아닐까. 근데 너 요즘 은근히 지금 계속 40분을 훌쩍 넘겨. 알차잖아요 방송이. 40분 지금 계속 지금 내 계약 조건. 아니 그리고 지금 야 이창규 박연호님께서 오늘 10만원이나 후원해 주셨는데 지금 5분 뭐 6분 조금 넘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기 싫으세요? 에이 그럼 끝내고. 아니 원래 끝낼 시간이야. 원래 끝날 시간이야. 저거 저거 이창 진짜 한번 저거 계약 한번. 조건에 시간 없대잖아요. 그리고 10만 원이면 연장 근무 가능이지. 어? 이런 의견. 오케이. 오케이. 역시 위원님 또 타협이 또 빠르신 부분도 참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